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소 좀 댈게요. 근데 삼촌, 네. 삼촌이라고 얼굴을 보면 삼촌이라고 편안하게 할게요. 네. 삼촌 뭐 혹시 장사하죠? 네네 맞아요. 장사하고 있어요. 아, 왜냐하면 이건 영점으로 본 게 아니고 들어오셨는데 주방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왜 주방에서 막 칼질하고 막 도마 이렇게 쓰면은 냄새 나듯이 딱 그 냄새가 딱 들어와서 아 이분 뭐 하시는 분이구나, 주방장인가 아니면 장사를 하겠다 이런 느낌. 이거는 그냥 냄새로 아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어. 지금 몇 살요? 네, 42살. 돼지띠? 네, 맞습니다. 네, 뭐냐 하나 굽어보세요. 천 넘는 호공시들 많이 넘는 성큼인네들, 초록 같은 내대신네들, 황물 같은 온다 장군인네들. 삼촌이 신용상의 문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축원을 하다 보니까 분홍 색깔이 보이거든. 신용상의 문제가 있고 집안에 빚을 못 갚으면 빨간 딱지 붙잖아. 지금은 빨간 딱지 붙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빨간 딱지 이렇게 붙였죠. 그러니까 본인을 피는데 분홍 색깔, 거의 빨간 색깔에 가까운 요만한 딱지 하나가 보였어. 이러면 지금 장사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금전으로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신용상의도 지금 문제가 와치지 않을까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맞아요. 사실 요즘에 장사가 좀 많이 어려워가지고 금전적으로도 조금 많이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무슨 장사 하세요? 음식점, 감자탕. 감자탕?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본인의 숨은 장에 막 돼지고기도 보이고 막걸리도 보이고, 요즘은 그러신 분들 많거든. 장사만 안 되면 막걸리 맨날 뿌리고 막 돼지고기 갖다 놓고 그것도 안 되면 콩나물 갖다 놓고 막 이래도 장사가 안 된다고 문의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삼촌을 빌어보니까 여기에 돼지고기 막걸리만 이렇게 보인다는 거지. 어? 삼촌은 이런 행위를 하세요? 네, 사실 너무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 뭐라도 해보려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돼지머리 돌려다 보고 뭐 술도 뿌려보고 막 약간 고사해 지내는 것처럼 제가 좀 이 가게에 네. 계시기 전에 음식을 배웠다든지 네. 아니면 어디 뭐 식당에서 주방으로 있다든지 하는 일을 배우셔서 이거 장사를 하신 거예요? 네,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게 제가 그 가게에서 한 10년 정도 이제 그럼 여기 지금 감자탕집에서? 네네네, 일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뭐 기술도 배우고 장사가 되게 잘 됐거든요. 근데 이제 사장님이 뭐 나이도 있으시고 하면서 이제 저한테 가게를 받아볼 생각이 없냐 해가지고 워낙 제가 잘 됐었으니까 제가 조금 이제 뭐 대출도 받고 무리를 해서 인수한 했거든요. 한 1년 정도 됐어요. 초반엔 좀 잘 된다 싶었었는데 너무 이제 안 되니까. 그럼 처음에 여기 들어가실 적에 네. 고사는 하고 들어가셨어요? 예. 누구한테? 본인이 했어요? 아니면 무속인을 불렀어요? 처음에는 이제 뭐 무속인을 불러서. 그냥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장사 괜찮지 않았어요? 네, 처음에는 잘 됐어가지고. 그러다 이제 차츰차츰 장사가 안 되니 본인이 여기다가 계속 아까처럼 뭐 돼지고기 막걸리 막 이렇게 놓고 막 막걸리 뿌리고 막 돼지고기 갖다 놓고 처음에 무속이냐 하는 대로 그대로 흉내를 내는 것 같아 지금. 네, 맞아요. 사실 이제 처음에 이제 고사를 지냈으니까 이제 비슷하게 그렇게라도 좀 하면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거 본인이 지금 이런 행동을 계속 한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야. 뭔지 알아? 우리가 담배를 피잖아. 그러면 잘 못 끊잖아. 계속 피게 되나. 중독이라고, 중독. 본인도 이런 거에 중독이 됐다고. 하루라도 막걸리를, 이런 사람 장사하시는 분들 다 들으셔야 돼. 하루라도 막걸리를 바깥에 안 뿌리면 장사가 안 될 것 같다. 조금만 손님이 오면 조금 참으면 되는데 출렁이 방구 뭐냐. 그냥 갔어도 막걸리 뿌리고 또 손님 없으면 막걸리 뿌리고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터에도 몸살을 앓는 거야. 몸살. 터를 너무 갖고 흔들어 대니까. 그런데다가 바깥에다 자꾸 날고기 넣지 있잖아. 여기다 막걸리 뿌리자 하면은 여기에 똥파리 세 파리 다 끓거든. 응? 손님은 안 들어오고 하루 종일 있잖아요. 그 똥파리 세 파리면 다 끄는 거야. 그러니까 숨은 장에 문제가 많았다고 나왔어 삼촌 지금 이거. 원인을 알고 있잖아. 원인을 알고 막걸리를 뿌리든지 콩나물을 뿌리든지 돼지고기를 뿌리든지 하셨어야 되는데 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았지.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숨은 장이 맥혔단 말이야. 근데 이것만 한 게 아니고 삼촌 봐봐. 여기 주황에 물 떠놓고 촉 켜놓고 누가 이 짓거리 하라고 했어? 뭐라도 하면은
장사가 당연히 안 됐죠. 여기 무당집이지. 이게 식당이냐, 이게. 잘 되던 식당이 갑자기 본인이 하면서 이렇게 안 되는 거. 본인이 행위를 너무 과하게, 어? 무당처럼 행위를 너무 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처음에 삼촌이, 삼촌은 또 사주가 남의 집 밑에 있으려는 사주지, 오너의 기질은 없는 사람이거든. 내가 남의 집 밑에 가서 돈 잘 벌린다고 해서 내가 장사하면 잘 벌릴 것 같아. 아니거든. 너무 삼촌이 던던던던던던 이러고 살다 보니까 돈은 점점 멀어지거든. 이게 장사하는 집은 대감이 들어서 이제 대감이라는 거는 사업대감, 영업대감, 재물대감, 보물대감 벌어주는 대감이 또 이게 뭐 감자탕이라며 어? 이런 대감이 들어와야 장사가 잘 되지. 옛날에 먼저 본 주인들은 이런 행동을 안 했거든. 본인이 오면서 이게 점점 신하고 접촉을 많이 하면서 이게 무당집으로 바뀌어가고 있잖아 이거 지금. 그러니까 똥발이 새빨이 다 날리고 있는 거지. 이거 남미 밑에 있어야지 삼촌은 장사를 묶기가 못돼요. 아셨죠? 어차피 기왕지사 그렇다고 그랬든 저랬든 기왕지사 벌렸잖아. 그럼 삼촌이 빚이라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대출 때문에 괴롭잖아. 가셔서 무지개는 당신이 잡지를 못해. 똑같은 거야. 던던던. 사람은 억지로는 못 산다. 어? 돈이 나를 따라야지. 내가 던던너로 쫓아가 봐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럼 아줌마 하나가 지금 서빙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 도와주는 거야? 네, 지금. 내가 뭘 냄새를 맡아서 그래, 옌병아. 냄새를 맡아서 그래, 옌병아. 그럼 그 아줌마가 지금 몇 살이야? 삼촌 그 아줌마하고 좀 관계가 있는 거지? 네, 좀. 이렇게 가게에서 이직거리를 하고 있는데 장사가 되겠냐? 그럼 둘이서 있잖아. 이거 문 걸어 잠그고 차라리 하는 너는 박사하고 하나는 무당이고 같이 여기서 촛불 켜고 불려 먹으면 되겠네. 네, 삼촌 그러고 남의 가정집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삼촌 개망신당해 진짜. 그따위 하니까 결혼도 나이가 이미 42살 먹다 결혼도 못했지. 빚만 천덕같이 졌지. 허다못해 있잖아. 서빙이라도 여자 좀 친절한 여자 데려다가 서빙이라도 보는 사람 하나 구해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봐. 사람은 있잖아. 융통성이 있고 재간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주방에서 주방 봐야 돼. 융통성 하나도 없고 재간도 없는데 남의 장사가 잘 된다고 빚까지 척 끌어다가 엄마가 그래. 아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손자 낳는 거 보고 가게는 글렀다. 어? 어머니가 정말 당신 결혼하는 게 결혼해서 내 무릎에 손자 새끼라도 한번 앉히는 게 소원이랜다. 본인도 지금 마음이 급할 거 아니야. 어머니는 편찮으시지. 결혼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괜히 일단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마시고 오늘 가고 다니는 그렇게 하시고 엄마 자주 데려다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 네. 오늘 정신 차리고 살아. 네. 아셨죠? 장사 너무 안 돼서 그냥 답답한 마음에 찾아왔었는데 선생님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까지 좀 알고 계셔서 너무 좀 신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조언들 또 함께 해주셔가지고 사실 원인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것까지 짚어주셔서 좀 놀랐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해결책을 좀 같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한번 해보고 조금 더 힘내서 더 잘 해볼 수 있는 좀 용기가 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감사합니다.